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11월 2일 기재부의 새로운 6번 해석이 나왔습니다. 3개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한 채를 양도하고 나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 때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올 4월에 나왔던 국세청의 사전 답변을 뒤집는 내용이어서 이미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신 분들은 세금을 토해내야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11월 2일에 기재부가 새롭게 내놓은 6권 해석을 보겠습니다. 이번 6권 해석은 3주택에서 1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 때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할 것이냐, 이게 바로 주요 내용이었는데 3주택에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가 하나의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그 표 보실 텐데요.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표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양도세 비과세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안에 비과세 요건 기산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당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할 것이냐, 이 말은 곧 해당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비과세 요건은 언제부터 계산되는 것이냐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 점을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021년 1월 1일 현재 주택을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자죠. A주택과 B주택. 그런데 이 두 개의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그 중에 하나인 A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하면서 양도세가 과세가 됐다면 이때 남아있는 B주택은 최종 1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B주택의 보유기간은, 즉 이 B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요건의 기산일, 언제부터 계산될 것이냐, 이거는 A주택을 양도한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A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만약 B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라면 2년 보유하고 나서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될 것이고, 만약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라면 A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2년 거주하고 B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역시나 두 개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시적 2주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주택은 종전주택, B주택은 신규주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A와 B가 일시적 2주택이니까 종전주택인 A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는 것이냐, 비과세 요건은 언제부터 계산되는 것이냐, 이 문제에서 기산점은 A주택을 취득한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A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그때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되는 것이고 비과세 요건이 계산되는 것이니까 이미 요건을 갖췄다면 A주택을 바로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3주택인데요. 이제 이게 논란이 됐던 거죠.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2021년 1월 1일 현재 3개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그 3개 주택 중에서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거죠. A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양도하면서 양도세가 과세가 됐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B주택과 C주택은 일시적 2주택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B와 C가 일시적 2주택이니까 종전주택인 B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 때 그 B주택의 보유기간, B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이 문제에서 올 4월 달에 국세청은 이렇게 사전 답변을 내놨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 이런 경우에는 정전주택인 비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겠다. 그래서 이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면 바로 비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 11월 2일 날 기재부가 요건 해석을 하면서 그 전에 국세청이 해석했던 그 내용을 뒤집은 거죠. 기재부의 요건 해석은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B와 C가 일시적 2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이때 B주택은 최종 1주택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 비과세 요건은 언제부터 계산되는 것이냐 그 기준은 A주택을 양도한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직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B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만약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라면 2년 보유하고 나서 비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만약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라면 이때는 A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비주택에서 2년 거주하고 나서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B와 C가 일시적 2주택이니까 B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팔거나 아니면 2년 내에 팔거나 아니면 1년 내에 팔고 1년 내에 전입하거나 이 셋 중 하나인데 만약 그 기한이 3년이라면 A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2년 보유든 2년 거주든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만약 양도 기한이 2년이라면 날짜가 정확히 맞지 않는다면 B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만약 양도 기한이 1년이라면 당연히 B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기한과 B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 기한과 그리고 기산점 그러니까 B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잘 비교해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게 있냐면 아니 이미 4월 달에 국세청에서 아니 비과세 해준다면서 하고 이미 주택을 팔아가지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기재부가 11월 2일자로 종전에 발표했던 국세청 해석을 뒤집었으니까 아니 그러면 이미 양도세 비과세 받으신 분들은 세금을 토해내야 되는 것이냐라고 걱정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이번에 기재부가 요건 해석을 내놓으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어떤 단서냐면 이번 기재부의 요건 해석은 2021년 11월 2일 그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미 올 4월 달에 국세청에서 해석을 내놓았던 그 해석을 믿으시고 그래서 2021년 11월 1일 이전에 이미 비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다면 그분들은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종전 해석, 국세청 해석을 그대로 적용시켜주는 거니까. 다만 이번에 새롭게 기재부가 유권 해석을 내놓은 그 날짜 2021년 11월 2일 이후에 비주택을 양도한다면 이때는 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 기한 3년, 2년, 1년 그리고 1년 내 전입 이 요건에 따라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없고가 달라진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제 이거는 올해 들어서 이제 주택을 두 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두 개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표에 나오겠지만 2021년 1월 1일 현재 두 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비주택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비주택을 빨리 비과세 받고 싶은데 만약 이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다면 B주택은 최종 1주택이 되는 거니까 A주택을 팔고 나서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하고 나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한이 많이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비과세 받기 위해서 법을 조금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두 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을 세 개를 만든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의 주택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A주택을 팔아서, 물론 A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B주택과 C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전주택인 B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과세가 되면 당연히 B주택의 보유기간, 비과세 요건, 시작점은 B주택의 취득일자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를 받았는데 이것마저도 이번에 기재부가 새롭게 요건 해석을 내놓으면서 2021년 11월 2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경우에도 정전주택인 비주택의 보유기간은 정전주택인 비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시작되는 그 날짜는 A주택을 양도한 날짜가 된다라고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사실 이 해석은 올 7월 달에 기재부가 이런 경우에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기사를 명확하게 이제 해석을 통해서 확정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유권 해석도 유권 해석을 내놓은 2021년 11월 2일 이후에 정전주택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이니까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2021년 11월 1일 이전에 정전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다면 그분들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소급하지 않으니까 종전의 국세청 해석대로 적용을 받으니까 세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021년 11월 2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신다면 이러한 경우에 그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때부터 A주택을 양도한 날짜부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정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시작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안을 놓고 국세청과 기재부가 해석을 달리하면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지금 시기는 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게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서 주택을 파실 계획이 있다면 팔기 전에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 사전답변 신청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거나 아니면 기재부의 세법 해석 신청을 통해서 답을 얻으신 다음에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